제가 어제는 집에 안 들어왔고요. 오늘은 새벽 1시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애들 오랜만에 보아서 너무 반갑네요. 팬더야, 너도 반갑지 않니? 우리 팬더. 우리 팬더가 저를 어찌나 반가워하는지. 이 맛에 그냥 제가 애들 기르는 거죠, 뭐. 그쵸, 팬더? 에이, 우리 팬더 보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리가 조금 아파요. 아까 이제 1시에 와서 이렇게 놀아주려고 하는데, 또그 와중에 조금 허리가 삐끗했어요. 물론 이제 제 잘못인데, 공 뺏어주다 그랬죠, 뭐. 근데 저는 이제 개들은 디스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사람은 직립이니까 그렇지만, 개들이야 뭐가 디스크가 있어야 했는데, 아유, 웬걸. 팬더도 디스크 때문에 고생했었고, 이 녀석도 그냥, 이 녀석은 디스크를 달고 살아요, 거의. 요새 좀 좋아졌다 했는데, 오늘 또, 내일은 간만에 산책 갈라 그랬는데, 오리야. 그냥 얘가 허리 아프니까 그냥 놀다가 말고 갑자기 엉금엉금 그냥 하더니 그냥 얘 아플 때제방 오거든요. 오리야, 아프지 마라. 네 팬들이 아주 많단다. 오리야, 오리야. 우리 귀여운데. 저는 오리가 이렇게 뱃살이 하얗고 이렇게 참치. 소변이 노랗네. 뱃살이 하얗고 이렇게 이런 게 너무 귀여운데. 팬더야, 뭘 그렇게 발 씻고 있구나, 우리 팬더. 네, 우리 팬더 깨끗하기도 하지. 아무튼 여러분, 우리 애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 산책 갈수 있으면 애들 뛰어노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